변호사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이혼, 그러니까 이혼 사건은 그런 게 법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심리 전문가가 돼야 될 것 같아. 의뢰인의 그 마음을 좀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뭐 이혼이 됩니다, 안 됩니다, 재산부를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 사건은 해결될 수 있지만 의뢰인의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오시면 일단 마음부터 진정을 시키세요. 자, 오늘이 마지막이시고요. 오늘이 바닥이십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정말로 친구처럼, 가족처럼 돼야지만 이게 사건이 잘 해결되고 의뢰인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변호사님들의 역할이네. 예, 이거야말로. 예,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혼 전문, 이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꺼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뭐 착수금을 형사처럼 막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년, 3년 걸리는 소송들도 많고요. 그 사이에서 감정 소모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한테 막 악플 다시는 분들 중에서 남의 불행으로 돈 벌어먹는 여자. 네? 이런 악플도 달고요. 네,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혼을 조장시키고 누구를 이혼을 시킨다. 막 이런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본인이 어려웠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나는 어떻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 조력을 조금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악플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이 업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그 결혼, 이혼? 결혼은 행복의 동의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예. 이혼이 불행의 동의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예, 예. 그렇죠. 그 반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혼으로 맞아. 해서 행복을 찾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결혼해서 불행해지는 분들도 맞아. 많아요. 맞아. 결국에 이거는 마음의 문제니까.